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공계 커리어, 즉 이공계 생이 되고 은퇴할 때까지 어떤 커리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걸어가는 중이라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러한 스케줄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그 가는 길은 좀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걸 생각 안 해보신 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또 은퇴하신 분들이 좀 가장 편안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 어떤 케이스를 보고 그걸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일단 전제를 좀 깔고 가겠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나 인생에 큰 행운이 없다. 이런 것도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가끔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혹은 뭐 내가 무슨 뭘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대박을 쳐서 이럴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는 논외입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삶에 있어서 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모험적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난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뭐 서로 상처 많이 안 주고, 그나마 이제 가장 뭐 많이 사랑하고 배려도 많이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65세 은퇴하고 90세 사망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질병에 사람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때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거를 전제로 깔겠습니다. 그 여담인데 암은 무조건 걸리는 거 아시죠? 언젠간 걸립니다. 그 걸리기 전에 죽는 거일 뿐이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암을 걸립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어떤 그 기사에 찾아봤는데요. 사람이 한 16억에서 한 26억 사이 재산이 은퇴할 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와, 너무 많다 하는데, 사람이 65세 은퇴하고 나서 90살까지 살면은 30년 정도를 돈을 쓰기만 하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아프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자식들이 자기 안 챙긴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좀, 그리고 나이 들면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뭔가 일을 못 합니다. 나이 들면. 그 다음에 가끔 여행도 가야겠죠? 또그 나이 때면은 어떤 경조사도 많습니다. 그때 챙기는 이제 부모님.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꽤 되셨기 때문에 병원비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인간답게 죽으려면 20억대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20대 때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겠죠? 뭐 높은 학점을 받으시고 스펙을 최대한 쌓아두세요. 왜냐? 이후로 공부하는 건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영어. 언어 능력, 이런 건 이때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군복무도 이때 마치시고요.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졸업하거나 박사 진학을 하게 됩니다. 뭐 요거는, 뭐요 사이에 있는 거는 뭐 제가 뭐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0대가 됩니다. 30대가 되면 이제 박사를 졸업하겠죠. 혹은 석사 마치고 취업하신 분들도요, 기업 지원 하에 박사를 졸업하는 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학사 졸업하고도 석사 학위를 따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공기업 같은 데서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사람이 그때 되면 이런 걸 못하게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기 할 일도 바쁘는데,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게또 좋은 게, 기업 입장에서 가면 석사 기간이나 박사 기간이 많이 짧아집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도 다는 못 받더라도 뭐70% 받으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래서 30대 때 박사를 졸업하게 되면은 졸업 후 과장급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대기업을 최대한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보셔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정말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더 다른 길로는 이제 공기업이나 정출연에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업과 정출연은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기술을 배우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큰 권력을 갖고 과제들 혹은 산업이 흘러가는 걸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40대 때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좀 수월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근데 대기업, 공기업, 정출연 이런 게안 됐을 때는 강소기업이라고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어떤 특정 분야, 거기에서 선두주자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기업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조그마한 기업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 들어도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를 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30대 때는 이제 가장 바쁘게 사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 많이 하시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40대가 됩니다. 40대까지는 최대한 승진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소위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나이죠. 이때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떤 돈이라는 건요, 일하는 비용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재테크 이런 건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성과도 계속 내셔야 됩니다. 특허든, 혹은 연구든, 그에 대한 논문이든 계속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직 지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40대냐? 바로 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마다 좀 다른데 보통 이제 15년 근속, 20년 근속이 돼야지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쯤에 이제 교수직이 되셔야지 은퇴하셨을 때그 연금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좀 성과가 있는 상태로 교수직을 가면 부교수직으로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편합니다. 조교수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에 대한 압박도 심해요. 교수직도 명백히 압박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교수가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책임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직업을 잃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될 겁니다. 50대가 되면서 계속 교수직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슬슬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전문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도움도 많이 받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통찰력도 아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겁니다. 또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자를 양성하셔야겠죠. 이 가운데 수익 활동도 있어야 됩니다. 또 단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학회 혹은 어떤 그 여러분의 분야의 단체 등을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실제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핵심인데요. 저도 이제 가장 유력하게 중요시하고 있는 건데 산학협력회사를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회사 나와서 창업하면 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정말 사람의 끝을 보게 돼요. 왜냐? 서로의 밥그릇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리스크를 지면은 이게 회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운도 따라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요새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산학협력입니다. 즉 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연구시설 및 여러분들이 연구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권장하고요. 매우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물론 단점은 있어요. 이 수익이 이제 회사 수입이 학교랑 나눠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학교 자원을 썼고, 이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게좀 중요시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교수직과 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업이 잘안 된다고 해도 계속적인 수익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은퇴 후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어떤 기업체를 갖고 은퇴를 하는 대비한다는 점에서 이제 큰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이게 귀속이 될수 있습니다. 학교로. 하지만 이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해본 경험이 있으면 은퇴 후에도 확실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60대가 되는데요. 단체 활동과 앞서 했던 인맥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은퇴 후 강연이나 활동 등의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 짧은 시간 강연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놀랐던 게 거의 어떤 사람들 1년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많이 해두시면 은퇴 후에 여러분들이 그때도 막 연구를 하고 막 이제 진취적인 생각이 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노화가 되거든요. 이때는 최대한 노력 대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많은 활동과 인맥 확보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원연금은 이제 사망 때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교수직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수입이 좀 있었으면은 뭐든지 인생이 좀 편해지는 것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원연금을 위해서 교직을 가는 거를 좀전 좋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산학협력 회사 같은 경우로 재직 중에 큰 수입을 내면 너무나 좋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퇴에 20억을 마련하면 너무 좋고요. 은퇴 후도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실 수도 있고, 계약 조건에 의해서 안 된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회사를 세우셔서 은퇴 후 수입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커리어였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어서 제가 겪지 않은 걸 함부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일단 저도 이걸 목표로, 이런 길을 목표로 걸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